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먹을 메뉴는요, 곱창 전골입니다. 곱창 전골이고, 여기는 스팸이고, 이것은 계란 후라이고, 이거는 밥이에요. 이 곱창 전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고요. 기승 전골이라는 곳이에요. 이거 뭐 광고나 협찬 절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의정부에서 곱창 전골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줄 서서 먹은 적이 있어요. 1시간 43분. 근데 개인적으로 거기 곱창 전골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맞춰줄게요, 물. 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국물부터 먹을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여기 보면 여기 곱창 전골에 순대랑 우삼겹 이것도 들어있고요. 이거 보면 이게 뭐였죠, 여러분? 항상 제가 기억 안 나는 거. 얘 그 있잖아요, 원당체. 분모자 당면, 분모자 당면도 들어있고요. 우동사리도 이렇게 있어요. 우동사리랑 분모자 당면은 따로 제가 여기서 구매해서 여기서 넣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순대부터 먹어볼게요. 엔간한 찹쌀순대보다 맛있어요. 우삼겹, 이거 우삼겹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기. 컴온. 우동도 한번 먹어볼게요. 배 우삼겹이랑 우동이나. 어떡해, 오늘 별로 말 없어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아직 봄이 안 왔는데 채소는 파릇파릇해요. 이거만 먹고 이제 일단 나. 아이고, 흰 옷인데 팀이 아니었는데. 오케이, 예쁘게 동여 메고 먹을게요. 오케이. 너도 컴온. 이거는 처음 넣어서 먹어보는데 맛있어. 1월에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6번은 주문해서 먹은 것 같아요. 짜증이 나. 어떡하냐? 어떡해, 그냥 오늘. 하나도 안 느끼해. 기름진 맛 하나도 없어. 이거 먹을게요. 이거 먹을게요. 아우 진짜. 핸드 먹어볼게요. 나는 그냥 왜 이렇게 짜. 아, 진짜 짜. 와, 왜 스팸이 이렇게 짜냐. 뜨거. 아, 여러분 잠깐. 와, 진짜. 삼풍사, 컴온. 와. 아, 어떡해.
아, 여러분들한테 깨끗하게 먹기로 약속했는데, 맞죠? 오늘 약속했는데. 카나냐? 카나! 고기가 진짜 많다니까요, 진짜로. 와, 이게 적힌 거로는 2-3인분 양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는 그거 한 팩 오는 거 솥자리 한 통 다 때려 부었습니다. 양 진짜 많아요. 아, 어떻게 볶음밥. 나 볶음밥 먹고. 빨리 더 달려야 돼. 아, 그리고 이 고춧가루도 같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칼칼해가지고 맛있는데 한번 넣어 먹어볼까? 아, 싫어요. 제가 말한 원당체, 아니 자꾸 기억이 안 나. 분모자 이렇게 메이드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빨처럼 이렇게. 아! 와, 근데 여러분 제가 여태 아! 우동사리 추가해서 먹었는데 와, 깻잎이야. 알죠 이거 알잖아. 깻잎 그거 이렇게 하고 맛있는 거. 우산겹스 원몰 우산겹스 뭐 양심껏 이래요. Let's go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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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y. 가만 야 으아! 이삿짐 100개 삼고 싶어요. 어떻게 들어 누워도 되나? 예뻐해 줄게. 여보, 근데 스팸 이거 괜히 했네요. 너무 짜고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짜. 아, 진짜 짜. 마음이 급해 지금. 볶음밥 해도 뭐 되고 말고도 말겠다. 아, 어떡해, 거의 다 먹었잖아. Let's come on. 나 기침하면 안돼 여기서. 나 기침하면 안돼. 분모자? 근데 분모자가 이렇게 생겼었나? 분모자가 원래 동글동글 생기지 않았나요? 납작 분모자인가봐요. 근데 식감은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그 분모자보다. 그게 너무 미끄덩이잖아 원래 분모자는. 와, 여러분이 또 엄청 크게 드시는데 깔끔하게 드시는 그 먹방 유튜버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러는 거? 슬슬 배불러요. 슬슬 배불렀네요. 근데 거의 다 먹었네요 진짜로. 양배추 같은 거 남겨도 괜찮으시죠? 프레쉬 맛있다. 이게 진짜 대창인가 곱창인가 얘가 진짜 많이 들어있다니까요. 거의 다 먹은 것 같네요. 다 먹었다. 물 한 모금 마셔줄게요. 네, 여러분 배불러요. 배불러서. 근데 거의 다 먹었습니다. 스팸은 개인적으로 너무 짜서 통스팸 먹방 했을 때는 그 마일드 스팸이래가지고 짠기가 조금 없는 걸로 했는데 이거는 너무 짜요. 클래식. 아, no. 너무 짜. 짠 거 진짜 팔색질색 질색이에요. 밥도 조금 남았지만 이따가 좀 배가 좀 꺼지면 이따 볶음밥 해먹을래요. 볶음밥 해먹을게요. 볶음밥 해먹을 거예요.
이번 겨울 되게 좀 추웠잖아요. 제가 이거를 1월달에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가죽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월도 시작됐고 하니까 오랜만에 제가 먹고 싶은 거 진짜 가져왔어요. 이건 뭐 협찬이나 뒷돈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거 가져올까요? 아우, 마무리 인사를 좀 지어봐야겠네요. 인사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상하게 끝나, 항상 좀, 그렇게 오늘은 맛있게 어디서 어떻게 해? 아, 답답해. 오? 오? 행복하세요.